반갑습니다. 저는 생리 원장입니다. 골프 스윙을 하는데 자꾸 하체가 이 왼벽에서 이렇게 빠지거나 그리고 이 하체 움직임이 무너져서 체중이 치고 난 다음에 뒤쪽에 남으시는 분, 그리고 클럽이 자꾸 하체가 먼저 이렇게 당겨져가지고 클럽이 자꾸 다운스윙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내려가게 되면 치고 난 다음에 이 클럽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질 못해요. 보면 클럽이 이렇게 있는 클럽이 정면에서 보면 굉장히 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쪽으로 뻗는 게 아니라 클럽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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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하체가 돌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꺾이든가 아니면 클럽이 이렇게 들리질 못하게 돼요. 보면 쳐? 쳐? 유동계약이 잘 안 나오신 분들한테 연습 방법인데요. 굉장히 제가 최초에 게리웨이든 씨한테 레슨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드릴이었어요. 당시 저는 굉장히 하체를 돌리고 이 다치고 레이오프에 있는 클럽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이드로 이렇게 몸을 굉장히 이렇게 집어넣어서 핸드포스트로 공을 치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게리웨이든 씨는 저한테 다리를 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드릴로 굉장히 벌리고 쓰고 팔도 피지 말고 구부리고 그리고 이 클럽을 몸 앞 턴을 하지 말고 이렇게 들려요.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공을 한번 쳐버려요. 이렇게 회전하지 않고 이렇게. 그러면 보시면은 이러한 자세에서 클럽을 들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리게 돼요. 특히 이 팔이 굉장히 이렇게 뻗으면서 치는 습관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건 불편하고 파워를 줄 수 없는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클럽을 이렇게 직선으로 때리는 파워였기 때문에 이 팔을 접는다는 거는 임팩시 이렇게 접는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장되게 숙이고 클럽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공을 치게 했는데 굉장히 이상하고 생소한 느낌이었지만 이런 느낌으로 공을 쳐서 이렇게 끝낼 수 있어야 돼요. 도는 게 아니라 돌면 헤드가 절로 가죠. 돌면 헤드가 절로 가. 올라가지는 못해요. 근데 안 돌면은 클럽 헤드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공을 치는 드릴을 하시면은 굉장히 하체의 이 갭을 유지하는 거. 갭. 그죠? 이게 아니라 갭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자, 실제 보면은 제가 지금 7번 아이언인데 별 차이가 안 나요. 지금 하체가 완전히 안 돌았잖아요, 이렇게. 자, 안동 상태를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이렇게. 느낌상으로. 이렇게 회전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천천히 제가 지금 빠른 스윙을 했는데 이렇게 빠른 스윙을 하면 이 자세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천천히 느린 속도로 그려보세요. 그럼 클럽 헤드가 이렇게 이쪽으로 뒤로 가거나 몸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이 팔자 다리 안에 클럽 헤드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들렸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서 다시 이렇게 들리는 느낌. 약간 이렇게 몸 앞에서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보세요. 원이죠. 근데 이렇게 원인데 이제 몸이 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작을 천천히 이렇게 지금 티에다 놓고 치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바닥에다 놓으시고 천천히 이때 이때 이 왼팔을 펴려고 하면은 하체가 그냥 돌게 돼요. 이 왼팔을 여기서 펴려고 하면 돌게 돼요. 펴지 않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스윙을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안 보여요. 이게 몸 안에서 이렇게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서 보시면 몸 안에서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는데 느낌은 이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거 필라 그러면 몸이 이렇게 돼요. 천천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은 그 후에 요 임팩트의 요런 느낌으로 갭을 유지하고 스윙이 클럽에 들린
들리는 찰나에 몸을 회전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전혀 티가 안 나고 이제 보이게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